쌍둥이 스티커. 가자. 바로 잰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블루다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모르겠다. 그린!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주라!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제발! 아휴,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밌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이렇게! 다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응? 이게 뭐야? 스티커네? 쌍둥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이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인간 세상에 마법이 어딨어? 어리석은 퍼플 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니.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 해마 딱이구나.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아오너라.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빨강이었나? 아닌가? 안녕 그린!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이야.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벽한 백과 탈피하다 말고 자는 거야? 그린, 어디 아파? 너 수업 시간이 조는 거 처음 봤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각도로 유추해보는 중이야. 우린 왜 그래? 퍼플, 공 좀 던져줄래? 좋아! 간다!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았잖아. 어? 퍼플? 그래! 조용히 찾아보자. 위쪽이야! 그린! 저 블룸의 특징을 알려줘! 버블 타임 스타!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버플이었어? 그린! 왜 변신 안 해?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 블룸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너 뭐해? 우리가 멈춰! 뭐? 일단 멈춰봐!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쌍둥이? 아!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캐치를 도착해야 해! 버블버블! 버블팡! 맞췄다! 나 캐쳐! 그린, 받아! 퍼플!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동작 외우는 거 자신 없는데! 블롭이 일어났다고! 빨리! 다이아! 체인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다이아! 아니! 한 손씩! 한 손씩? 아니! 한 손씩 차례로 교차해! 알았어!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변신 완료! 그린! 가시에마 블록이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해볼게! 하나! 버블 스파크!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둘! 하나! 하나! 퍼플, 지금이야! 블럽,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얘들아!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체육관에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블롭이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졌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아, 맞다! 연습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응? 이거 없애줘!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우와! 버블잼이야! 다시 시작이군. 그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버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좋지!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그런데... 제대, 블루타 대표 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도서관의 소문. 얘들아 잘 가. 절대 비밀이야. 그러니까 네 말은 블롭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진짜야?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우와!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우와, 여기가 도서관! 버플,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 여긴가? 현자님. 깜짝이야! 레드! 도서관은 정수기 기본인 거 몰라? 아, 미안.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뭐? 퍼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자씨야, 버블잼을 불러하게 내가 먼저 하려고! 쟤들아?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리프. 그녀 공주였어?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후계자 1순이지.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 우와!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인어 공주였어? 반가워, 그린. 가만.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거든?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 뭐?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성장?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군.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이든 숨을 수 있는 가드닐. 가거라.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라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그린! 나 예전에 싹 3개 맞았는데 이번엔 4개나 맞았어. 이거 성장한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어?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어허라? 알겠어. 그런 거구나.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자, 아, 레드 하나, 나 하나. 아휴.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맞아. 난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에? 뭐라고?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하!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내가 너무 솔직했나?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아, 참! 잘난 척해야지!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좋아.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지금 퍼플 공주님의 질문은...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블록? 야! 블록? 그림이 위험해! 이야! 불탄 스타! 그림 괜찮아? 너희들... 블록은 어딨지?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아, 이 팔찌 때문일 거야. 너무 좁아서 날개를 펼지 마! 레드! 버블 스파크! 야! 버블 스파크! 어디로 갔지?
어플!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뭐? 에이, 모르겠다! 버플! 야! 버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오른쪽, 저기! 야호! 맞췄다!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레오, 레드! 버블 스파크! 버블 스파크! 얘들아! 스크린 팟! 날 따라와! 버블 스파크! 왼쪽, 오른쪽! 사방이 막혔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선 버텨봐! 점점 좁혀오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이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대리! 이제 어떡해!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문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좋았어! 역시 대리는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버블 팍!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야! 문까지 뛰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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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린 버블! 제법인데, 버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리.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줄 거지? 버블잼이야!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뭐? 저걸 다?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두움은 깊으니까. 달콤한 바자회. 우와, 고맙다.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바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내가 빠질 순 없지! 물건을 직접 판다고?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전형적인 과잉 보호네. 응? 부모님의 과잉 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좋았어? 반대 시작!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뭐지? 가보자. 말미잘 왕국에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반가워, 오렌지. 어쩜,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뭐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줘봐.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포장은 누가 하지? 너희 뭐해? 아, 배우가 있었지? 어?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그래.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를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오렌지? 딸기 머핀 위에 생크림도 그려?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글쎄... 포장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오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잠깐만! 뭐가 묻은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 전화!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어떡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불쌍한 내 머핀들.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던가? 넌 정말 뭐가 문제야?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여기요. 하나요? 맛있게 드세요. 신난다! 엄청 잘 팔려! 엄마, 엄마 딸 오렌지가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머핀을 팔았어요. 이게 뭐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당장 환불해줘. 어서 내 돈 돌려주라고.
이리 말도 안 되는 맛이 나올 수 있냐고. 옳지. 말 좀 넘어줘. 오렌지는 어디 갔어 얘? 도와준 공주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엄마! 오렌지는 내가 잡을게! 스크린팟! 글로벌 팩! 오렌지! 계속 변신해! 변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됐어! 내가 갈게! 체니! 아지! 오렌지! 나? 나 힘 약한데? 야! 우리 위험한 거 안 보여! 나 사실 혼자서는 뭘 해본 적이 없어. 오늘도 엄마가 적어준 대로 한 거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애라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오렌지! 머플을 만들어야 된다는 선택은 네가 한 거야! 너 혼자서도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고! 버블버블 블라스터 체인지! 혼자서도 잘하네. 버블잼이다. 버블잼이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그나저나 타임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볼게.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저도 드세요. 혼자서 해내게 하다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 수상한 미술실.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생물입니다. 그래 잘했어요. 다음. 이 물고기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 많은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벌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이걸 다요?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맞아?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났다는데.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부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눈이 뒤통수에 달린 스니비 선생님, 심지어는 팔다리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야지. 아까들은 괴담도 찜찜하고. 빨리 두고 나가자.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안 가. 응? 저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두고 보라지. 이 퍼플님이 꼭 정체를 밝혀내고 말 테니. 퍼플! 축구하러 가자! 세 명 모자라거든! 왜 대답이 없어, 퍼플? 내가 두 명분은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저기 있는 거... 나? 블록! 조심해! 더블 타임 스타! 잡았다, 이 가짜! 뭐야? 블록이 나타난 거야? 쉬, 뭔가가 저기로 숨었어. 여봐. 넌 누구야? 야, 너 정체가 뭐야?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샤이렘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너도 인어공주였어?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이야, 진짜 잘 그린다. 멋지다. 정말 화가 같아.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이번에는 나 그려줘. 나! 우와, 나도!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넌 이제 블루 이거야. 내 것도. 스케치업? 어? 예쁘다. 오호. 예쁘다. 그린, 너는 그림부터가 안 해? 버블잼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제 말에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저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가자.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저 아이의 버블잼을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 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나라.
신난다! 야! 인원이 딱 맞아. 승리는 우리의 것. 옐로우한테 농구팀을 만들어 달라고 할까? 어? 누구야? 네 인원들! 니들 딱 걸렸어! 도망쳐! 또 너희야? 진짜 파티쉐가 된 것 같아. 맛있게 먹어. 사랑스러운 내 머핀들.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안 돼. 아 뜨거. 이게 뭐야. 이제 어쩔 거야. 내 우아한 얼굴 익어버렸잖아.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우린 운동장 청소에 반성문까지 쓰게 생겼어.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뭐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 경고했다는데 들었어?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샤이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손 댄다고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웃겨.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그럼 옐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얘들아, 블로비야! 미술실이야! 잠깐, 옐로우의 퍼블 잼! 블로비! 야, 퍼블 팟! 뭐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 터져서 찾아보자! 어디 간 거야? 뭐야? 전봉으로 블로비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이야! 비겁해! 내 버블 글러브가! 다들 조심해! 어디 갔지? 옐로우의 버블잼을 훔쳐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뭐? 이 나쁜 물로! 오렌지가 잡았네!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칠 수도 있어! 누가 좀 버블 리본 체인지!
비닐로 변신 완료!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이번엔 버블 잼 조각이 안 나타났어. 블록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리 싫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됐어. 가자. 이건 우리잖아. 옐로우는 우리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뿐이야.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다니.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둘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보물선을 찾아라.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엔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 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나 이 꼬자질쟁이! 일어나! 여기서! 이게 뭐지? 퍼플!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우와! 이게 뭐야? 퍼플 공주님!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있는 배, 그것이 바로 보물선이다.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예요?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믿을 수가 없군.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단.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이여,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얘들아, 내가 좀 늦었지? 어? 퍼플었다. 빨리 가자. 근데 우리끼리 가도 될까? 그 겁쟁이. 좀 으시시한데 집에 돌아갈까? 빨리 따라와. 얘들아 같이 가. 저쪽인 것 같아. 가보자.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찾았다. 분위기가 뭔가 소름 끼쳐. 보물을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무서운데 돌아가자. 어하! 용기 있는 자가 보물을 얻는 법이지! 가자! 보물 쏴라! 심해의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심해의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집에 가고 싶어.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내 안이 미로 같다.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가만, 저건 뭐지? 애들이야, 가보자.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어서 변신하자. 응,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이건 초롱하기 블루비야. 초롱 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왜 속삭이는 거야?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밥을 스파! 밥을 스파!
뒤를 숨겨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 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라.